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가장 먼저 여자를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말씀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말씀 앞에서 넘어가요. 예.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자의 대답이죠. 그렇죠? 여자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셨냐라는 질문 앞에서 여자가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 죽을까라는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에 퀘션을 달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완벽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시다는 건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죽을까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져요. 예, 그렇게 사탄 앞에서 우리가 틈을 보이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탄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죽을까? 라고 대답하니까 사탄이 이제 완전히 끼어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퀘션을 들다 보니까 사탄이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너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라고 사탄의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말씀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협을 하고 내 안에서
재해석을 하고 내 안에서 변질되어지는 사탄에 의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단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경외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말씀의 변형을 통해서 들어와요. 말씀의 의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를 건드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이들은요, 감히 자기들이 하나님과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예?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될까봐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될까봐. 정말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을 왜곡되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이 보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세상에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여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예,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을 수 있다라는 착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진다. 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렇죠? 보는 것이 문제예요. 보는 것이 문제예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애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되어지죠. 그렇죠? 네. 유심히 보는 거예요. 나 갖고 싶다. 그렇게 우리 눈을 보기 시작할 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거 하고 싶고 먹지 말란 게 먹고 싶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네. 그래서 계속해서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문제가 생긴 거야. 네. 보다 보니까 눈이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벗은 건 문제가 원래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예. 그러니까 눈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눈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눈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아닌 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건 무서운 거죠. 그렇죠? 또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숨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냥 피곤하고 나를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듣기 싫고 짜증나고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세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왜곡되어 듣고 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어버리는 모습.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가 있느냐. 주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제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숨으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대죠. 하나님 주신. 근데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왜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주시지 않고 늦게 주셨는지를 얘기를 했죠. 이럴까봐 그런 거예요. 이럴까봐. 예. 여러분들 죄는요 절대로 핑계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리즌을 갖고 있어도요 변명거리가 될 수 없어요. 죄를 내가 짓는 순간 내가 죄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죄를 졌든 환경 때문에 죄를 졌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확신해 주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변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팩트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순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 앞에서 바로 회개할 자세가 되지 있지 않으면 죄 앞에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똑바로 서길 원해요.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기 원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착각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뭘 보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 눈에 남의 허점이 보입니까? 벌써 이미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듣기 싫어집니까? 죄 앞에 넘어질 거죠. 죄 옆에서 변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지게 돼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추측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신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죄가 들어온 것임을 기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들리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서 변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 바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